디벨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FBJ님이랑 오늘도 FBJ님이랑 같이 내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FBJ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가 돼. 디벨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들었는 봤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디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디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벨은 네이버나 구글처럼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말한다. 별도로 암호화된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르 같은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컴퓨터 주소인 IP는 여러 차례 우회하여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우회 통로마다 암호화된 장벽도 있다. 사용하는 화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디벨은 일상적인 용도뿐만이 아니라 아동 포르노, 마약, 자살 사이트, 무기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공유가 가장 빈번한 범죄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디벨에서 얻은 자료를 일반적인 인터넷에 올리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네트워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 연수사방국 FBI, FBJ가 아니라 FBI 등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디벨을 주시하고 있다. 불법 무기 거래, 청부 살인, 대형화된 마약 거래 상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무기 사이트 일단 4개 준비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이 글쓴이도 모른답니다. 디벨이란 일반적인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을 말합니다. 무작위 문자 숫자 배열들로 URL이 이거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잘났다 했다. 사진이 여기 보면 페이스북, 유튜브 이거는 누구나 뭐 이용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중에서 좀 무서운 게, 아 좀 깊숙한 게 텀블러, 뭐 레딧 이런 사이트고 그 밑에가 이제 디벨. 저 중간에 저건 뭐지? 저 이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웹사이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사이트 뭐 네이버나 뭐 다음 구글 이런 것들은 빙산 표면의 일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면웹, 면웹이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만 듣도 웃기네. 뭐 사실상 용도는 뭐 이러한 범죄 행위에 이루어진다 약간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거는 뭐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아동 포르노 이게 좀 굉장한 나쁜 질 나쁜 범죄죠.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네, 생각하죠. 그리고 또한 뭐 저기 토르 사진도 나오고 토르라는 브라우저로 디벨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토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IP를 우회해서 다른 나라 IP로 바꿔서 들어가는 그런 거죠. 한국에선 차단돼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토르를 브라우저 디벨에서 네이버급 디벨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히든 위키 나무 위키가 아니라 히든 위키네요. 여기 주소인데 접속 불가라고 뜬답니다. 물론 눌러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눌러보지 마시고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죠. 자, 디벨에서 자료를 다운하면서 해커가 당신의 컴퓨터를 침입할 수도 있고 웹캠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안 돼! 티비정암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자마자 좀 네. 무서운 걸 봤을 텐데 티비정암님 네. 어서오세요. 섬찟한 사건 세 가지 디벨에서 발생했던 뭐 실제 사건이네요. 공포 영화와는 다른 현실적인 공포로 가득 채워 있는 디벨. 네, 공포 영화는 뭐 귀신 나오고 뭐 강시 나오고 뭐 실제 있지 않은 것들을
인간의 공포를 이용해서 뭐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니까 더 무섭죠. 네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듯이 체험담일 블랙페이지. 한 남성이 호기심 때문에 딥웹에 접속했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던 그는 블랙페이지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커먼 배경과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텍스트 링크만이 존재하고 있었죠. 빨간색 링크를 클릭하면 범죄의 느낌을 풍기고 있는 수많은 링크들이 나타났고 노란색 링크를 클릭했더니 비밀 결사의 채팅룸이라는 이름의 링크를 담고 있는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밀 결사의 채팅룸이라는 링크를 클릭했고 이상하리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의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가면을 쓴 인물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공포를 느꼈던 건 화면에 자신의 얼굴도 같이 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면의 남자가 그의 웹캠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웹캠 카메라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나? 사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생각에 창을 닫으려고 했지만 X버튼이 사라져 있었고 Ctrl Alt Delete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좀 해봐다. 당황하고 있는 사이 스피커에서 한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제임스. 자신의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제임스는 PC의 전원 스위치를 누른 뒤 비로소 이 검은 페이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의 집으로 발신인 불명의 편지가 한 통 배달되었는데요. 편지 내용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와, 왜 저거? 두 번째 건 FBJ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것도 딥웹 내에 존재하고 있는 위험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이트에는 심상치 않은 느낌의 수많은 실험 리포트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그 실험 내용은 인간이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인간은 통증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와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공포스러웠던 것은 이러한 실험 내용이 모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딥웹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했던 한 남성은 사이트 내에 설치된 대화 상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이트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인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는데요. 그 내용은 너의 이름은 마이클, 그리고 매사추세츠로군. 실제로 이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이었고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크게 놀랐지만 겉으론 태어난 척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닌데? 그리고 잠시 후 받게 된 답장에는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주소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진짜. 딥웹에 들어온 것만으로 약간 주소를 해킹했다 뭐 이런 거 같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짓이 포함돼 있다. 아, 현실성이 좀 없다? 네. 오, 좀 무섭습니다. 자, 세험담 3, Kill My Husband. 한 학생이 방과 후 집에서 딥웹에 접속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딥웹 안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는 살인 의뢰와 같은 사이트들을 보고 있을 때 Kill My Husband라는 기묘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쓰여진 글들을 읽어보던 그는 자신의 남편을 죽여달라는 한 여성의 의뢰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의 바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신장이나 외형의 특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으며 남편의 왼손에 새겨진 문신과 자동차의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봤을 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기분 나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이죠. 그럼 그 남성의 아버지란 말인가? 사이트에 게재된 문신과 자동차 사진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부모는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딥웹 얘기를 꺼냈고 어머니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걸 보고 읽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그가 어머니와 디벳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Kill My Husband 페이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며칠 후 그의 아버지의 자동차는 누군가의 창문이 모두 깨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세종신문이라는 언론에서 뉴스 기사를 쓴 겁니다. 몇몇만 아는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다는 인터넷 속 지하세계 디웹, 일반 접근과 검색이 어렵다 보니 이곳에서는 마약과 불법 무기 거래 정보, 아동 포르노 등 보통 인터넷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 IP 주소를 수차례 우회하는 방식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추적이 힘들다. 디웹은 구글, 네이버 등 일반 검색 사이트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익스플로러, 크롬 등 인터넷 브라우저로도 접속할 수 없다. 디웹에 접근하려면 토르 등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 토르는 세계 곳곳에 위치한 다수의 중계 서버로 운영된다. 때문에 접속자는 중계 서버를 경유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접속자의 IP 주소는 다중으로 우회되므로 사실상 누가 디웹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주소 역시 숫자와 문자 코드를 조합해 만들어 오니언이라는 URL을 사용한다. 당초 미국 해군 정보보안 프로젝트로 시작된 토르는 튜벅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튜벅님. 2002년 비영리 프로젝트로 분류된 이후 일반에 공개됐다. 그러나 익명성으로 점차 마약거래, 무기거래, 아동포르노 유통 등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토르의 시작이 미국 해군 정보국에서 2002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실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디웹을 통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복수의 해외 국제 수사당국이 협력해 범죄를 수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트가 굉장히 크네요. 기자가 직접 토르 웹사이트에 접속해본 결과 이와 다르지 않았다. 각국 언어로 유통되는 불법 정보 중에서도 한국 사이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상당수가 마약 관련 정보로 해당 커뮤니티에선 마약 거래와 대마초 재배 정보, 마약 후기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게 중에는 조회수가 1만 건이 넘는 게시글도 있었다. 자유 게시판에는 떡을 먹으니 기분이 좋다. 마약을 접한 사람들의 후기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아동 포르노, 불법 무기 제작, 거래에 관한 정보도 유통되고 있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총과 실탄을 구매할 수 있을까 하면 사제총을 제작할 수 있는 설명서와 설계도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디웹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국내 경찰의 단속과 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죠. 총기를 한국에서 사용했다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수사관 대부분이 디웹을 잘 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고위 관계자는 디웹 범죄는 따로 분류해서 마약 파악하지 않을 정도로 드문 일이라며 지역에서 접수권이 있을지도 모르나 관련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통계를 낼 정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웹이 범죄에 이용되기 시작한 건 2-3년 전이다. 그러나 우회 방식으로 접속하는 탓에 속도가 너무 느려 요즘은 범죄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선 아직 디웹을 이용한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모 경찰처 사이버 범죄 수사팀장은 수사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수사관 대부분이 디웹을 잘 알지도 못한다며 기술과 인력상 한계를 토로했다. 그러나 실제로 디웹 범죄 수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IT 보안업체 해킹 전문가는 유동 IP와 가상 서버를 쓰는 탓에 추적에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아예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디웹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므로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1월 FBI와 유럽 형사경찰기구 유로폴은 토르 서버를 이용한 400여 개의 웹사이트를 폐쇄시키고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운영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 역시 IP 주소가 우회되다 보면 대부분 외국 IP로 세탁된다며 이런 수사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맵 뭐 탐방 후기랑 뭐 디맵의 정의, 위험성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죠? 조심은 해야겠는데 좀 과장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과장이 심하다. 뭐 나쁜 거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시청자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들어갔다가 또 컴퓨터 고장나고 뭐 해킹 당하고 전 세계 얼굴이 노출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맵이 아 뭐 나쁜 게 있다 그런데 들어는 가보지 말자,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